여기서는 뺄셈만 배워요. 뺄셈은 아주 가볍죠. 고통을 빼고 두려움을 빼고 안타까움을 빼면 내게는 추억들만 남아요. 나는 매일매일 마술사처럼 짠 하고 추억을 꺼내 보여요. 그럴 때마다 저 지상에선 비가 내려요. 누가 누렸던 기쁨만큼 빗방울이 떨어지면 내가 사랑했던 사람만큼 우산이 펼쳐져요. 혜선이가 말하고 시인 김소연이 받아 적은 시 마음이 너무 많아서에서 한 대목을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문장의 소리 DJ 김진여입니다. 4월 공개방송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 옆에 나와 계신 분 잘 아시죠? 그리우셨죠? 김민정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네. 좀 건강이 안 좋으시다는 얘기 들었는데 갑자기 자리가 뒤바뀌었잖아요. 네. 그동안 그 많이 들어주셨던 청취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피곤하시죠? 남의 얘기 듣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저 뒤에서 알게 됐어요. 저도 이제 진여 씨 오기 전까지 제가 진행을 하다가 갑자기 그만두게 돼서 인사도 못하고 그만두게 돼서 왜 똥 놓고 밑 잘 못 닦은 마음이 계속 있어가지고 저도 좀 찜찜했는데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 약간 이렇게 해명할 시간을 또 주셔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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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상의 이유라고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건강하시죠? 그러니까 아픈 얼굴이 뭔진 모르겠는데 좀 아픈 얼굴이었어야 되는데 제가 두 달, 한 세 달 쉬고 나왔는데도 이렇게 얼굴이 터질 것 같이 이래가지고 네, 뭐 좀 아팠다가 병원에 좀 있고 막 그랬다가 네, 지금은 많이 회복하고 있어요. 네, 네, 네. 다행이네요. 얼른 다시 네, 나이 쉬는 기간 나이 없이 들어서, 나이 들어가지고 지금 네. 그 네. 자리 지금 못 찾으시는 거 들어올 때 보셨죠? 이 자리로 자꾸 오시려고 게스트 자리로 가시니까 어떠세요? 뭔가 1년 넘게 계속 이 진행자 자리 있으시다가 자리가 바뀌었는데 근데 저는 공개방송을 이렇게 자주 하지 않았었고 여기 처음 왔어가지고 이 자리가 제 자리라고 생각했던 건 아니고 약간 부끄러워가지고 낯가리는 척을 했던 것뿐이고 이 낯가리, 자리가 낯가림이 있어요. 이 자리가 편하네요. 아, 네. 네. 재밌는 얘기 기대할게요. 네. 우리 그 문장의 소리 한 1년 넘게 하시면서 55회 네, 그랬다고 녹음, 하더라고요. 네,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여기 공개 방송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하나 말씀해 주세요. 제가 55회 시기나 했는지에 대한 생각을 못할 정도로 그냥 아, 몇 명 생각이 나고 막 그랬었는데 사실 저한테도 첫 방송이 제일 기억이 남아요. 그러니까 진행 맡고서 처음부터 공개방송 하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렇게 어디서 했냐면 전 노장문학관이라고 화성에 있는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야외에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문학을 하겠다거나 뭐 뜻이 있는 젊은 사람들이 모인 것도 아니고 그냥 애기 됐고 화성에 사는 그냥 주민들이 이렇게 잠깐 왔다가 또 일어나서 가고 재미없으면 또 가고 막 이런 상황이라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잘 모르고 얘기가 재미없으면 가나 약간 죄책감 들고 그때 출연자가 김선우 시인하고 천명관 작가였는데 막 선우 언니 또 이렇게 되게 갸냘프게 낭독하고 막 그러고 막 그러는데 우린 다 아는데 사람들이 막 다 일어나서 막 나가고 이래가지고 약간 좀 당황하고 막 그랬던 처음이라서 근데 천명관 작가님이 파주에 있는 저희 집에 와서 저를 태우고 아, 그 화성까지. 화성까지 가느라 별로 할 말이 없었어요. 막상 그 진행하고 할 때는. 네. 네. 1회가 제일 기억에 남는 문장의 소리 DJ는 저도 여기서 공개방송 하면서 처음 했거든요. 네. 아마 다음 DJ도 뭔가 느닷없는 진행으로 시작을 네. 열게 될 것 같아요. 그 등단이 99년이시고 네. 지금 2016년이니까 등단하신 지가 벌써 조금 있으면 20년 이네요. 좀 있어야 돼요. 네, 네. 조금 남았는데 아직 작품집은 두 권, 네, 시집 두 권, 네, 산문집 한 권, 네. 네. 그 편집자이시기도 하니까 다른 작가들의 책은 1년에 몇 권 정도 만드세요? 제가 어저께 업무 결산 뭐 이런 거 회사에서 내라고 그래가지고 잘 안 세는데 어저께 세봤더니 작년 한 해 동안 비교적 좀 조금 만들었는데 29권 책임 편집한 게 그럼 한 달에 그걸 나눠도 몇 권이죠? 근데 그렇게 안 하면 돈 안 줘요 회사에서. 작년에는 좀 작게 만들었
했던 해였어요. 정말. 그러면 그거보다 더 많아 한 40번 같기도. 네, 많이 한창 젊었을 때 한창. 30... 젊었을 때. 네. 그때 책이 완전 너무 막 밤낮 없이 했었을 때는 40권 뭐 이렇게도 1년에 만들고 그랬던 것 같아요. 혹시 그게 김민정 시인의 작품이 잘 보이지 않는 이유와도 연관이 되나요? 그렇죠. 이게 사람이 하나만 해야 돼요. 이게 두 가지를 하는 일이 약간 저도 약간 올해가 약간 기로에 서 있는 시기 같은데 두 가지 같이 하는 일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만큼 네. 시를 쓰는 시인 김민정도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고 편집자 김민정도 에너지가 엄청나게 필요한 거일 텐데 네. 김민정 시인이 지금 기로에 서 있다고 하셔가지고 네. 들으면서 순간적으로 어떤 기로에 있으신가 제가 두 조금 에너지 생각을 중에. 해보니까 출판업에 뛰어들었던 문인들이 꽤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맞아요. 해온 도둑질이 그거니까 이게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어서 그런데 오래 못 하시더라고요. 어떤 시인 선배는 출근했다 다음날 도망간 사람도 있었어요. 유명한 시인 중에 한 분은 그 책상도 다 만들어놨는데 다음날부터 그냥 무단결근 아직까지도 사장한테 왜 그만뒀는지 얘기 안 하는 그런 캐릭터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래도 오래 버틴 사람 중에 하나인데 제가 쓰는 언어가 말하자면 뭐 그냥 일상의 신문기사 만드는 그런 게 아니라 저도 시를 쓰잖아요. 근데 시집 만들다 보면 내가 이렇게 리듬감을 갖고 막 써야 될 때가 있는데 남의 시집을 보게 되면 그의 리듬에 내가 타주지 않으면 그 시집이 어디 가는지 파악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제목 짓는 것부터 부 나누는 것까지 해서 그 시인하고 완전히 제가 혼연일치가 안 되면 그 시집이 그 시인이 한 5, 6년 동안 썼던 세계를 제가 막 얘가 기린인데 제가 막 코뿔소라고 얘기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무한한 책임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난 두 개를 놓고 뭘 내가 더 잘할 수 있고 뭘 선택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시인으로서의 재능이나 뭐 그런 막 간절함보다는 옆에서 좋은 시인이나 시집이 나오는 거에 대한 간절함에 제가 더 흥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제 파악을 좀 한 거죠. 그래서 제 시집 뭐 원고 안 나오거나 시 펑크 내는 건 하나도 안 미안한데. 다른 출판사나 다른 잡지 에디터들. 그렇죠. 그들은 이제 청탁 안 해요 저한테. 그래가지고 네, 펑크로 유명해서. 맞아요. 저도 한번 잡지 만드는데 펑크를 내셨어요. 네, 제가 주신다 그랬거든요. 네. 끝까지 주신다 그래요. 근데 안 주셨어요. 네, 이제 안 그래요. 이제 그런 허튼 말도 안 해요. 네, 매니저로 살 팔자 같아요. 그래서 땡스 투 이게 맞나 봐요. 김민정 에디터, 김민정 시인 뭐 이렇게 해서 네. 그 뭐 제목도 문학 동네 시인선에 많이 일조해 주시고 그죠? 시인들이 많이 사실 제목 잘 못 짓거든요. 에디터 김민정 씨가 지어주는 거죠, 그거는 거의. 아니 근데 이제 뭐 두 가지 이제 분들이 있는데 애시당초 원고를 저한테 갖고 오실 때 제목을 아예 적어가지고 절대 못 바꾸게 갖고 오시는 분들이 있고 요즘에 후배들은 그냥 부도 없이 그냥 50편 들고 와요. 그러면 이제 알아서 해주세요. 알아서 이제 해주. 그래도 이제 다 허락받죠. 이거 어때? 이 제목 어때? 이 부 이렇게 나누는 거 어때? 이거 다 허락받죠. 애들한테. 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공개 방송에 참여해주신 분들도 아마 문청이 분명히 있으실 텐데 얼굴들이 문창과나 뭐 이런 거 그렇게 생긴 얼굴들이 많이 좀 있는 거예요. 아 그런가요? 네. 네. 등단하시면 김민정 시인께. 작품만 갖다 드리면 되는 건가요? 그렇게 하면 나 되게 재수 없는 사람 된다니까요. 아 그런가요? 네, 좋은 아무튼, 편집자들이 좀 많이 계세요. 이렇게 문학 출판사마다. 네. 그 지금 말씀 중에도 느껴지지만 그 편집자라는 직업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글을 읽고 뭔가 이 구분해주고 분류해서 뭔가 이 또 그 전체를 대표하는 제목도 생각해 봐야 되고 쉽지 않은 직업인 것 같은데 편집자라는 그 직업은 여직 한 몇 년 하신 거죠?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잡지사 기자로 시작을 했으니까 18년째 밥벌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한국에 나와가지고 이제 잘 됐던 잡지사 망하는 것도 다 보고 이제 출판계도 약간 사양에 들어가는데 사실 전 일을 좀 오래 한 사람인데 내가 편집자다. 아, 나 편집자구나라는 인정? 이런 거를 20, 30대, 그러니까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까지는 되게 잘난 척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너 뭐 해? 그럼 나 출판사 다녀, 책 만들어 이런 거 되게 이렇게 스프링처럼 막 말을 했는데 지금 점점 책 만들어 뭐 이렇게 출판사 다녀라는 말을 하는데 더 조심스러움이 들어요. 점점 어렵고 근데 다행스러운 일은
100세 시대라고 봤을 때 출판사의 직원은 100살까지 할 수 있는 유일한 직업 같아요. 그러니까 눈이 멀면, 만약에 내가 눈이 멀면 누가 옆에서 소리를 내서 읽어주면 제목 정하고도 할 수 있는, 그냥 머리가 하얗게 백발로 센 할머니가 돼서도 돋보기 끼고 앉아서 할 수 있는, 점점 겸손해지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직업 같아요. 책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책이 나오기 네. 이제 책을 다 만들어서 인쇄소에 보내놓고 책이 들어오는 그날까지 안정제 안 먹으면 못 잘 정도로 되게 불안해해야 하거든요. 그 다들 아시죠? 그 알파고가 나온 이후로 인간에게 남을 몇 가지 직업들을 막 이렇게 순위, 예술가가 상위 랭크됐잖아요. 그죠? 편집도 사실 어떻게 보면 예술의 영역에서 같이 이루어지는 직업이니까. 아마 그 사람이 인식시켜 놓은 대로 띄어쓰기 맞춤법은 걔가 우리보다 훨씬 잘할 수 있겠지만 그 안에서 일어나는 되게 변수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 변수 때문에 또 다른 기획들이 막 생기기도 하거든요. 원래 만들려고 했던 게 A인데 A에서 쓸데없는 거 버려놨는데 그것만 모아놓은 것이 훨씬 좋을 때가 또 있어서 기획은 정말 무궁무진해질 수 있는. 예. 네. 그래서 저는 편집자가 되라는 친구들이 좀 만나게 되거나 편집자 되려고 하는 친구들 만나면 되게 많이 꼬시는 편이에요. 네. 네. 여기 반쯤 넘어가신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네. 글 쓰다가 나도 그럼 책 만드는 쪽으로. 네. 그러면 그런 후배분들을 위해서 꼭 지켜라. 이거 편집자로서 이 어떤 신념이랄까 뭔가 그 일이 지칠 때 놓치지 말아야 돼. 어떤 기본적인 어떤 마음가짐 같은 거를 좀 팁을 주신다면. 근데 편집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제가 한 20년 가까이 해보니까 예의예요, 예의. 사람과 예, 사람 그러니까 사이에서. 말의 예의가 아니라 저는 원래 그냥 입이 더러워서 그냥 뭐 위아래 할 것 없이 다 반말을 까는데 제가 말하는 여기서 예의는 그 사람의 그 문학, 그 사람의 작품에 대한 예의를 갖추지 않으면 좋은 편집자가 되기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뭐 한강 언니의 신작 장편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언니의 앞서 나왔던 책들을 아마 제가 끊임없이 따라 읽지 않았으면 새로운 기획으로 무슨 소설을 써봐라 얘기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시 말하면 뭐 저 사람이 유명한 작가니까 저 사람하고 요거 하나 해봐야지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시작했을 때부터 여기까지 진행되어 온 그것들을 다 따라서 같이 해오지 않으면 되게 힘든 일 같더라고요. 그래서 편집자가 진짜 되고 싶은 친구들한테 제일 많이 말하는 건 네가 좋아하는 작가가 있거나 혹은 되고자 하는 작가가 있으면 그 사람을 예의를 가지고 지켜보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유명한 작가 들이다 대놔도 잘 기획을 못할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 관심은 아마 예의에서 오는 일 같아요. 그래서 아마 김민정 시인의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군요. 아니, 제가 뭘 많이 사줘서 그래요. 많이 먹이고 막 이래서 그런 거지. 예. 많이 얻어도 드시겠죠. 안 사줘요, 저. 아, 그래요? 제가 회사 카드 들고 나온 줄 알고 저한테 안 사줘요. 아, 네. 그럴 수도 있겠군요, 정말. 그럼요. 네, 근데 전 안 얻어 먹어요. 네. 그, 늘, 뵐 때마다 택시 타고 파주에서부터 여기 오느냐고 네. 뭐 이러면서 그 택시기사와의 에피소드를 막 네. 얘기하시기도 하고 여전히 택시 잘 애용하고 네, 오늘도 파주에서 택시 타고 왔죠. 면허를 안 따시는 이유를 좀 여쭤봐도 돼요? 제가 면허가 없는데 이유는 하나예요. 제가 사람 죽일까 봐. 그럼 근데, 발도 더러우신 거예요 혹시?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죽는 거는 괜찮은데 내가 누구 죽일까 봐 그러면 남겨진 사람들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저는 안 하려고요. 솔직히 말하면 아기 때는 제가 되게 재수 없는 말이지만 운전기사가 저를 태우고 다닐 줄 알았어요. 되게 재수 없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살 줄 알았는데 그럴 일은 앞으로 없을 것 같더라고요. 아, 뭐 기사님이 있으시잖아요. 언제나. 네, 근데 제가 그것 때문에 약간 진짜 인생을 한 달에 택시비로 한 100만 원을 쓰는 게 이게 잘하는 일인가, 이게 미친 거 아닌가라는 고민을 할 때 김훈 선생님이 그랬어요. 야, 네가 못하는 걸 잘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되게 존경스럽게 생각하고 열심히 타라. 김우 선생님도 말씀이시네요, 못하시고 그 작업실이 예전에 안산 근처에 있으셨을 때 짜장면집이 거기 근처에 되게 맛있게 하는 집이 있는데 일산에서 택시 불러서 가시더라고요. 그거 드시겠다고. 그래서 갑자기 되게 안도가 되면서 내가 못 사는 게 아니구나. 그냥 뭐 누군가 또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 거기 기대서 또 다니고 또 제가 이제 얼마 뒤에 세 번째 시집이 나오게 됐는데 택시 기사님과의 일화들이 또 되게 많아요. 뭐 그래서 뭐 그분들 덕에 뭐 시도 쓰고 했으니까. 네. 네.
바쁘셔서 택시 타시는 건 거죠? 아니 일단 택시 타고 앉아서 뒤에서 원고를 쓸 수가 있고 전화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조금 더 솔직히 말하면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첫 잡지사 다녔을 때 제가 인천이 집인데 인천에서부터 신사동 회사까지 다니는 5시간 가까운 출퇴근 거리에서 저는 정말 지하철에 탄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싶었어요. 1호선, 2호선, 3호선 내려서 버스 타고 걸어가는 과정을 힘들죠. 한 2년 정도 하고 내가 칼을 들고 다녔거든요. 스위스제 칼을. 아 진짜 찔러 죽이려는 마음이 아니라 분노가 너무 서려서 애지간하면 이거 안 타고 살아야지라는 결심 같은 거 그냥 가방에 넣어놓고만 다녔어요. 진짜 찔렀으면은 여기 없었겠죠. 예. 네. 그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조심하세요. 굉장히 농담이고요. 자해만 할게요. 자해만. 그 여직 지금까지 이제 뭐 진행자였던 김민정, 그다음에 뭐 편집자이신 김민정 시인에 대해서 얘기해 봤는데 이제 좀 책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해요. 첫 시집 뭐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입이 더러워서 해서 이 작품에 그대로 드러났잖아요. 그죠? 첫 시집, 두 번째 시집. 그리고 2013년에 각설하고라는 산문집까지 해서 지금 그 김민정 시인의 작품 집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이렇게 세 권. 와, 1년에 30권 가까이 만드시는데 진짜 한 17년 동안 세 권이면 정말 좀 적은 생산성. 아, 근데 진짜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근데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아쉬움은 없으신지 자기 작품이 남지 않는 것에 대한. 근데 점점 제가 책 만들면서 배운 미덕 중에 하나가 아, 시를 정말, 정말 세상에 내보일 것만 내야지?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게, 제가 만드는 시집들이나 뭐, 시인들의 시가 꼴뱅이 싫어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사실 좀 너무 지겨웠어요. 그러니까 한 시집 안에 막 한 5, 60편 정도의 시가 들어가는데, 아, 과연 이 시들 중에서 진짜 좋은 거, 진짜 남겼으면 하는 것들은 남기면 안 되나?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제가 첫 시집, 두 번째 시집 때는 정말 멋멀라가지고 그냥 하나라도 버리는 게 아까워가지고 꾸역꾸역 막 넣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아, 이게 시인가? 막 이런 의문이 들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쓰는 욕심이 되게 많이 줄고 아, 버리는 마음을 좀 많이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올 세 번째 시집에는 시도 33편밖에 안 넣었는데 네, 그래서 그냥 뭐 많이 담는다고 그건 능사는 아니니까라는 거 많은 사람들의 책을 만들다 보면 좋은 생각만 좋은 것만 좀 가져오려고 하는 습관 제가 좀 일을 좋아해서 그런지 그런 것들을 좀 배우려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조만간 그럼 나오나요? 세 번째 네, 5월 첫째 주 정도면 나올 것 같아요. 와 완전 따끈따끈해. 아 그때 모셨어야 되는데 그런가? 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드렸어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저 시인보다 편집자가 좋아요. 그 근데 일반적인 독자들은 숫자에 굉장히 집착을 하더라고요. 네. 33편이면 왜 33편이냐. 네. 아, 그게 특별히 작품 수를 뭐 그렇게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제가 원래는 한 30편만 내려고 이렇게 발표를 자체를 많이 못해가지고 정말 해설도 없이 세상에서 제일 얇은 시집을 내야지라고 해서 묶었어요. 묶어가지고 조판이라고 하죠. 책이 나오기 직전에 이제 까는데 진짜 허접한 거예요. 저는 시만 딱 30편이 묶이니까 아니 저는 화사집 보고 뭐 이렇게 낼 수 있겠지라고 약간 개건방을 떤 거죠. 이게 좋은 거 네. 내가 좋은 것만 모아놓으면 이게 좋겠지 했는데 정말 바닥이 너무 드러나는데 화끈거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30편 있었던 것들 중에 버릴 거 버리고 또 제가 더 추가해서 쓰고 싶은 것들 쓰고 그래서 발표하지 않은 거를 막 어거지로 한 6편 쓰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래도 아까워서 못 버리겠다 하는 것들만 조금 모으게 됐어요. 네. 네. 뭐 33편은 크게 의미가 있는 숫자는 아니겠네요. 그런 건 아니고 그럼. 더 썼으면 좋았을 텐데 한 개였어요. 네. 네. 5월 첫째 주에 김민정 시인의 세 번째 시집도 한번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그 산문집 얘기도 좀 그러면 해볼게요. 시집 얘기 이제 나올 시집 얘기는 들었으니까 그 김민정 시인이 편집하고 관여한 산문집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제 SNS에서 떠들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SNS의 힘인 거예요. 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아니, 실제로 네. 굉장히 책을 잘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작가도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을 것 같고 그 판매 부수도 굉장히 실제로 높았죠. 높은 것도 있고 초판도 못 판 책도 있고 그렇죠. 근데 저는 이 SNS를 되게 열심히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책을 만들면서 이 작가한테 해줄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많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저는 책으로 만들어지기 전에 이제 출력을 해왔을 때부터 이제 형광펜을 이제 그 사람의 성격에 맞게 몇 개를 사서 얘는 노랑으로만 보고 얘는 보라색으로만 보고 약간 그런 걸 만들어 놓은 다음에 계속 만드는 과정 속에 계속 트위터나 이제 페북에 올리는 편이에요. 이제 반응을 보는 거라든지 뭐 이 책에 대해서 이제 계속 지속적인 관심을 갖게 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가지고 마케팅 팀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편집자지만 계속 그 일을 하는데 그래서 조금 어떤 거는 아 별로 안 했는데 이거 왜 이렇게 팔리지 하는 게 있는가 하면 정말 기를 쓰고 했는데 뭘 해도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는 걸 하려는 건 되게 슬픈 일이어가지고 그래서 또 그런 미안한 마음에 또 다른 책에 또 도전도 해보고 그 작가하고 다른 기획도 해보고 약간 그런 유동성을 계속 가질 수 있게 된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면 정작 본인의 산문집은 네. 누가 편집을 봐주셨어요? 아, 이 한겨레에 연재했던 것들이 대부분이라서 처음에 이제 한겨레를 하게 됐는데 편집부에 여기 담당 편집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제가 많이 했죠. 그래서 저는 그때 알았어요. 제가 제 책은 그냥 제가 만들어야지 되게 재수없겠다 이런 생각을. 네. 그 띠지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뭐라고 네. 해야 되죠? 네. 아, 이것도 직접 선택하셨잖아요. 네. 작가의 그림. 네. 그림이나 이런 것도 보러 많이 다니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림을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림을 좋아해서 그러니까 사실 이 제목도 원래 이 제목이 아닌데 제가 이 그림을 되게 좋아했어요. 이 폴란드의 영화 감독이었기도 하고 근데 한국에 거의 알려진 편이 아니었는데 이 그림을 하고 싶어서 제목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 제목 원래 제목은 뭐였어요? 원래 제목은 되게 기억도 안 나요. 되게 좀 약간 버릴래요. 아, 네. 아무튼 안 물어볼게요. 네. 그래서 이 그림을 어떻게든 넣고 싶은데 한겨레에서는 이게 담배 물고 있다고 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 무슨 우수도서 이런 거 안 된다고 해서 내가 난 지금까지 책을 두 권 세 권 냈는데 한 번도 우수도서에 뽑힌 적이 없다. 될 리가 없으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내 걸린 대로 하겠다. 이렇게 약간 우기고 이 그림을 이제 해야지 했는데 이 그림에다가 애지간한 제목을 붙이기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러네요. 뭐 사랑을 쓸 수도 없고 뭐 너를 쓸 수도 없고 그녀 얘기를 할 수도 없고 막 이래가지고 고민 끝에 제가 제일 자주 쓰는 말이 각서라고 근데 여기다 쉼표라도 붙여요. 담배의 느낌하고 잘 붙을 것 같아서 네. 예, 근데 정말 각서라고가 김미정 씨하고 잘 어울리는 말 그러니까 저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빨리 정리하고 다음에 넘어오고 싶은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 많이 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너 조용히 해 꺼져 이런 걸 못하니까 이제 있어 보이는 적으로 하는 거였죠. 저희 조용히 있을게요. 일단. 네, 근데 약간 네. 표지에 대한 강박 같은 거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뭐 편하게 입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작가들의 책 같은 경우는 한 번 옷을 입으면 이게 되게 각인이 평생 가고 제가 하는 말이 책을 1500권을 찍어도 죽을 때까지 그 1500권이 수거가 안 돼요. 수거가 절대 안 돼요. 그러면 누군가 하여튼 내가 죽어 없어져도 저 책은 어딘가에 어디 구석탱에 처박혀 있을 텐데 나오기 직전까지는 옷 신경을 좀 써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뭐 어떤 뭐 김경주 시인처럼 패션에 감각이 뛰어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시인들은 정말 누더기 같아요. 그래서 그러지 마요 우리. 아니 나는 얘기를 하죠. 그래가지고 그 대놓고 누더기 당신 누더기 입었어. 그럼 난 벗어 뭐 이런 얘기도 막 하고 쓰레기하고 개낙 제가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개낙 깔아줘였어요. 개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겨울에 이제 개집에 밑에 깔아주라고 고만 입고 개집에 깔아주라고 이제 이런 말 하고 저는 어때요 오늘? 아유 여기는 뭐 여기 아나운서 개낙 깔아줘. 개가 안 깔고 앉아 이런 옷을 개는 오지마 막 이런 네, 그래서 그러니까 약간 이런 표지 욕심들이 좀 저는 있는 편이기도 하고 약간 조금 어떤 고민을 했냐면 한국 사람들이 그림을 너무 안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무식하고 뭐 그래서가 아니라 교육이 잘 안 된 것 같은 거라서 제가 이제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칠 때 뭐 시 어디 가서 뭐 수업회 이럴 때 전 애들 데리고 뭐 동물원도 가지만 미술관을 좀 많이 다녔어요. 가서 저 그림 밑에 제목이 뭐가 붙었는지도 좀 보고 너 같으면 무죄가 아니라 어떤 제목을 붙였으면 좋겠냐 이런 것들을 되게 수업을 많이 했던 것 같고 또 너무 비싸거나 너무 좋은 그림을 갖고 싶은데 못 갔잖아요. 근데 책으로 쓰게 되면은 이렇게 내가 맨날 쥐고 다닐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만들었던 책 중에 이제 황현산 선생님이 밤이 선생이다라는 책이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제목 정해놓고 막 되게 고민을 했는데 진짜 어려워요. 밤이 선생이다로 표지하는 거 되게 어렵거든요. 그냥 제목이나 얹으면 아 괜찮은데 여기다 뭘 할 수 있을까라고 하다가 진짜 밤에 제가 이제 그 화가 또 되게 좋아하던 화가한테 너무 비싼 화가였어요. 그래서 그 화가의 전시에 갔던 기억이 났고
갑자기 이제 아 맞다 그 그림이 있었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그림을 제가 사고 싶어서 전시장에 갔었는데 딱 요만해요. 요만한 딱 5천만 원인가 7천만 원 정도였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분 그림은 살 수도 없는데 해가지고 아 이거는 내가 살 그림은 아니구나 하고 뒤돌아섰던 게 생각이 났죠. 어? 근데 책으로 쓰는 거는 어떠지 하고서 이제 저작권이 한국에 관리하는 데가 있어가지고 연락을 해가지고 33만 원에 썼어요. 표지로. 이제 김민정 시인의 책들을 보면, 그러니까 만든 책들을 보면 표지들을 살펴보시는 재미도 쏠쏠하실 네, 것 같아요. 그냥 제가 갖고 싶은데 못 갖는 것들. 우리 김민정 시인의 각서라고, 우리 각서라고 들어볼까요? 우리는 그동안 무엇을 향해 그토록 억척같이 살아왔는지 모르겠다. 인천의 한 60대 부부가 목숨을 끊었다. 당연히 돈 문제를 비껴갈 수는 없었다. 노령연금 15만 원을 수령했다고 하니 하루 5천 원으로 두 사람이 근근 먹고 살았다는 얘기다. 슬그머니 지갑을 열어봤다. 수북하게 들어찬 영수증 가운데 어제 쓴 것들로만 모아봤다. 차비와 밥값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세전 원가가 123원이라는 4천 원짜리 커피를 네 군데 카페를 돌며 마셨고 간식으로 편의점 소시지를 5개나 사 먹었고 아 그리고 책이니까 어때 하며 서점에서 벅벅 긁은 카드는 이미 10만 원 단위를 넘겼으니 이것만 합해도 얼마람? 목숨을 버린 노부부의 사연에 가슴이 뜸뜬 것처럼 뜨거워진 건 그들의 유서를 본 순간이었다. 시작이 그랬다지. 우리는 그동안 무엇을 향해 그토록 억척같이 살아왔는지 모르겠다라고. 그 첫 줄은 읽자마자 화살표가 되어 내게 꽂혔다. 요즘의 내 화두 또한 그렇듯 삶의 부질없음 언저리를 뱅뱅 돌고 있는 탓이었다. 늦게 발견되는 바람에 대학병원에 원하던 시신 기증도 할 수 없게 된 노부부. 소리 나는 대로 적어 나갔기에 마치 노인들의 나지막한 읍조리처럼 들렸던 글줄 사이에서 나는 노인의 자존심이 고스란히 엿보이던 한 문장을 찾아냈다. 부부가 살면서 빚은 한 푼도 없지만 살아있는 집 보증금은 300만 원뿐이다. 돈을 만든 우리들이 돈에 어쩌지 못해 쓰러져가는 나날. 슬프다 진짜. 네. 네. 슬프다 진짜. 그러네요. 네, 사실 이 책은 책한테 조금 미안한 게 제가 이거 휴대폰 블랙베리로 이 한 권을 썼어요. 제가 블랙베리 너무 사랑하는 게 그게 약간 자판 느낌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제가 이 지금 읽어드린 이것도 한국일보에 매일 연재 제가 거절 잘 못해가지고 또 하려면 또 다 해요. 그래서 매일 연재를 하게 됐는데 매일 제 글을 쓴다고 책상에 앉아 있으려면 회사를 다니면 안 돼요. 아침에 출근해서부터 퇴근할 때까지 일해야 되는데 제 원고를 마감할 시간은 늘 일하는 시간이어가지고 그래서 한국일보의 양해를 구하고 6시에서 6시 반 사이에 늘 원고를 보냈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신문사에서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래가지고 맨날 그 콩나물국밥집에 가서 저녁을 시켜놓고 저는 거기서 그 원고를 썼는데 그래서 세상사에 관심이 많이 없었다가 이렇게 원고를 써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갑자기 이제 뒤통수에도 막 눈이 달리고 귀가 막 온몸에 달리는 것처럼 남의 얘기를 듣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봤더니 우리가 시 쓰는 게 되게 호강인 거예요. 이렇게 세상에서 빚어지는 일들 뭐 얘기들 이런 것도 내가 걸러내지 못한다면 이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돼서 각설하고 때의 산문들은 조금 제 시집들하고는 좀 많이 달라서 네. 사람들이 되게 이중인격자라고 저한테 막 읽어보시면 김민정 시인의 아주 인간적인 네. 모습들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착한 같은데 착한 척해서 그래요. 자, 김민정 시인께 궁금하신 점 있으면 질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까 해요. 네, 있으시면 손 들어서 말씀해 주세요. 각설하고를 혹은 시집을 드립니다. 네, 한 5, 6년 전에 고등학교 공부할 때 그 선생님 시를 좀 몇 번 읽긴 했는데 아 그랬어요? 깜짝이야 어린 나이에 되게 충격을 읽긴 했는데 네. 요즘에 그 아이도 이 아름다우시지만 그 중년의 나이 들어가면서 네. 어떡해 네. 쓰지 말지 그 단어 네. 아, 중년 41살이면 중년이지 네 아 하여튼 죄송합니다 그 하여튼 어떤 그 여성성을 나타내시는 게
이 이번에 새로 나오는 시집에 좀 많이 바뀌게 됐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근데 제 시집이 옛날 게 여성성이 좀 그랬나요? 제가 읽기에는 좀 네. 네. 여성스럽지 않으셨어요? 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나타낸 특유의 그 여성성에 대해서 네.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되게 그 자극을 많이 받았었는데 네. 저도 이제 요즘 선생님이 작품을 안 내시다 보니까 되게 완전 잊고 있다가 일 때문에 왔다가 네. 선생님을 다시 본 네. 거라서 네, 그 되게 그런데 네. 이제 다 새로운 작품이 나오신다 그래서 반가운긴 네. 한데 네. 어떤 식으로 이제 바뀌셨는지에 대해서 네. 그게 궁금해서 사실 첫 시집 때에는 애였어요. 그러니까 제목은 나르는 고슴도치 아가씨였는데 애기 때부터 중고등학교까지의 애기. 그러니까 내가 여자라고 나를 말하기도 애매하고 소녀라고 말하기에도 애매하고 내가 여자의 몸을 가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여자의 몸이 뭐지? 나한테 호기심이 많아서 내 신체 부위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뭐 혹은 뭐 내가 보게 되는 뭐 이런 남자들의 신체 부위나 이런 것들 이거 뭐야? 라고 막 물어보던 그런 게 첫 시집이었다면 두 번째는 30대 그러니까 30살의 시집이 좀 30대 지나서 나오다 보니까 아 이게 여잔 여자야 여자긴 한데 그래도 나 여자 잘 모르겠어 라는 생각에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첫 시집에는 아이였고 두 번째는 그녀라고 지칭할 수 있을 정도의 약간 중년은 아닌 여자였어요. 근데 제가 이번 시집을 정리하면서 좀 느낀 건 뭐냐면 뾰족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자가 뭔지 남자가 뭔지 이렇게 묻기보다 내가 어느 순간에 여자라고 사람들한테 받아들이는 전에는 그 순간이 이런 게 여잔가? 이런 게 엄마인가? 이런 게 아내인가? 약간 그런 여유로움 속에서 다양하게 이렇게 세상에서 만날 수 있는 여성들의 모습을 많이 드러내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때로는 스님의 모습도 있고 예, 때로는 뭐 수녀의 모습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신체 부위를 가지고 재단하려고 하는 그런 논외로부터는 좀 나이가 들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야하고 그런 거 한 개도 없어요. 기대해 보시죠. 그러니까 네. 뭐 첫 번째, 두 번째 시집에서는 뭐 자는 거 막 이렇게 네가 느끼는 거 어떻게 너무 많이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얘기는 왜냐면 나보고 맨날 야한 시 쓴다고 막 뭐라고 하니까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시집에서는 그런 거 막 얘기했으면 지금은 뭐 자는 거 뭐 별것도 아니네 뭐 이런 거가 주로요. 네, 아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영업 비밀인데. 그게 아니라 이게 방송이 안 될 것 같다. 문화예술위원회잖아요. 네. 우리 한 분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작가님께서 학창 시절에 가장 많이 품고 계셨던 감정이 무엇인지 궁금해요. 학교 다녔을 때요. 말 안 하는 거. 침묵의 감정. 말 안 했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제가 어떤 목소리를 가졌는지를 다 잘 기억을 못했어요. 말하기 싫어했어요. 그래서 말을 어떻게 하면 더 안 할 수 있을까? 네. 속에서는 진짜 뻥튀기튀기시듯이 나한테 말을 많이 했는데 되게 말 안 했어요. 그래서 그 봉인 해제가 된 이후에 첫 시집에서 그렇게 수다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어요. 참았다가 아주 복수할 거야 이러면서. 네. 너무 감정 얘기했는데 너무 싸구려처럼 얘기했죠. 네. 왜 첫 시집이 요설적이었다, 수다스럽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지 알 것 같아요. 지금 전 이 얘기를 들으니까. 네. 더 많은 얘기를 여러분하고 주고받고 싶은데 또 다음 하림 가수와 이런 코너가 마련되어 있어서 우리 뒤에서 김민정 시인과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얼마 전에 김민정 시인께서 현대시 작품상 수상 네. 소식을 들으셨대요.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그 겸 그동안 문장의 소리 진행해 주시느라 애쓰셨다는 점 두 가지를 같이 축하 겸 수고하셨다라는 의미로 문장의 소리에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나 주는 거야? 왜 줘? 아 축하드립니다. 고생하셨어요. 네. 잘 어울리시죠? 꽃이랑 김민정 시인이 잘 어울리네요. 감사합니다. 아니 제가 사실 1월 11일 날 좀 쓰러져가지고 여기 와서 이렇게 방송 펑크 저는 못 낼 줄 알고 그냥 어떻게든 해보려고 그러고 있다가 모두에게 너무 민폐를 끼쳐가지고 아까 약간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했었지만 되게 많이 미안했어요. 그런데 이제 좀 제가 안 하면서 이제 방송을 그만두는 동안에 느낀 건 이게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왜냐하면 진현 씨는 이렇게 말을 잘하는데 저는 다 반말했거든요 방송에서.
그러니까 아까 방송 얘기 많이 안 물어보셔가지고 그런데 아니요, 저 들어봤어요. 제가 그 검색을 이게 약간 이 후기 같은 거 검색했다가 깜짝 놀랐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되게 이제 출연하는 분들이 대부분 제 지인들이고 또 제가 만든 책이 필자이기도 할 경우에 쌩까면서 막 되게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친한 사람한테 막 오빠라고 그러고 막 그 약간 이렇게 막 너무 이렇게 막말 방송을 해가지고 약간 또 병원에 되게 검색해보고 되게 소심해서 아 이거 모두에게 민폐도 끼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구나 너 되게 약간 위축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진여 씨가 맡게 됐을 때도 아 약간 제대로 된 사람이 이제 맡게 돼서 다행이다 이렇게 했는데 너무 이렇게 저 꽃 좋아하거든요. 꽃도 주시고 이렇게 불러주시고 네 좋은 얘기 하게 해주시고 상 받은 얘기도 해주셔서 네, 네 감사합니다. 시상식이 언제죠? 아, 시상식은 6월 달인데 여기서 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 공간에서 하는 것 같은데. 또 오세요. 뭐, 네, 아니에요. 그러면 김정 씨님과 네. 맥주를 한잔 나눌 수 있지 않을까요? 아, 네. 아니, 네. 그 더 긴 얘기 못 나누게 돼서 좀 아쉬움이 아니, 있지만 아니, 저는 할 얘기 다 했어요. 있지만 우리 곧 나올 김정 씨님의 세 번째 시집 기대하면서 네. 올 봄 보내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제 문득 단어 하나를 만났습니다. 단어는 무수한 이야기와 멜로디를 싣고 오네요. 오늘은 그 멜로디를 좀 들어보아야겠습니다. 어제의 단어, 오늘의 멜로디 양양입니다. 오늘도 공개 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밤도 깊어가고 오늘은 특별히 초대 손님을 한 분 모셨어요. 이제 앞으로 매달 한 번씩 공개 방송 때 초대 손님을 모시려고 하는데 1번 타자로 좀 미안하긴 하다. 왜냐하면 제가 뭐 할 때마다 뭐 앨범 내면 앨범 첫 공연, 뭐 책 썼을 때 북 콘서트 할 때 또 뭐 이제 또 팟캐스트 이거 한다고 또 이거 하니까 초대 손님 해야 되는데. 늘 1번으로 나와주시는 하림 오빠 하림 씨를 소개하겠습니다. 네, 이제 축가만 하면 되겠습니다. 맞아. 축가도 첫 번째로 하림 씨가 해주실 건데 언제 결혼을 언제 할지 몰라가지고 큰일이네요. 사실 뭐 결혼을 언제 하는 건 이제 요즘 세상에 중요하진 않죠. 요즘은 뭐 혼자도 잘 사는 어떤 그런 사람들도 많고 그죠? 네. 양양 씨 아무튼 말이 끝내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너무 고마워가지고 네, 맨날 고맙습니다. 예전에는 막 이렇게 뭐 이거 할 때마다 제가 하림 씨를 1번 초대 손님으로 항상 모셨어요. 근데 그때는 약간 좀 궁시렁 되셨거든요. 투덜투덜 왜 내가 또 했었는데 아니면 이제는 약간 포기하셨나 봐요. 부르면 그냥 바로 흔쾌히 알았어 하고 시간을 빼주시네요. 요즘에는 옛날만큼 사실 양양 씨를 볼 일도 별로 많이 없고 옛날에 단골 카페에서 맨날 네, 지겹도록 맞아요. 봤는데 각자 서로 이제 거주지도 달라지고 노는 데가 달라지니까 볼 일도 없고 이런 기회에 또 보고 우리 또 여기 또 우리 PD 프로듀서인 김경주 시인도 또 제가 자주 볼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 기회에 또 만나려고 왔죠. 네. 사실 뭐 궁시렁 되려면 궁시렁 될 수 있어요. 근데 뭐 나이도 들었고 이제 좀 착하게 아니 그리고 저희 지금 이 문장의 소리는요 격조 높은 문학 방송이어가지고 네. 문학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어서 그 가수를 잘 모를 수 있거든요.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모르실 수 있어요. 기타리스트 이병우 아니고요. 어떤 분이 저를 갖다 계속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한참 얘기를 하다가 최근에. 네. 근데 기타 치시는 분 아니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한참 얘기를 하다가 그래서 누군가 했더니 이병우 씨 얘기를 하고 닮은 꼴이 많죠. 네. 사실 뭐 홍석천 씨 얘기는 너무 많이 들었지만 그분은 이제 너무 옛날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네. 예, 근데 저는 가수 하림이고요. 예,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옛날 노래 출국이란 노래가 있고요. 그 한 십몇 년 됐을 거. 그러니까 사랑이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네. 얼마 전에는 그 슈가맨이라는 프로에서 저를 나오면 어떤 그런 섭외까지 들어오더라고요. 아니, 근데 저희 문학 좋아하는 사람들이어서 TV 잘 안 보거든요. 테레비가 있어요. 이렇게 약간. 뭔가 재밌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네모난 상자가 있는데 그 안에
방송기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서 저를 예. 어, 제가 덧붙여서 약간 이거는 좀 이상한 설명인데요. 그 앨범을 어, 두 장 내셨는데 네. 1집을 2001년에 내시고 네. 2집을 2004년에 냈습니다. 그리고 네. 그 뒤에 이제 어, 그게 몇 년이죠? 신칠임이라는 팀으로 앨범을 내고 그럼 뺍시다. 3집 그러니까 지금 잠깐 2004년이면은 몇 년 전인 거야, 지금? 12년 전이네요. 네, 12년 전이네요. 야, 띠동갑이네. 저는 그 사이에 앨범은 뭐 안 내셨지만 뭘 하고 살아왔는지를 알고 있는데 아마 모르실 것 같아요. 도대체 12년 동안 앨범 안 내고 뭐 할까 이 사람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12년 동안 산에 들어가서 피를 세 통을 쏟았는데요. 아유 역시 그 유머 포인트 다르다. 안 다 네. 다르다. 문학이라서 어, 12년 동안 글쎄요 어, 길에서 연주도 한 1년 정도 했었고. 네. 네 그리고. 홍대 작업실 열어서 어, 미술하는 친구들 그리고 여기 시 쓰고 글 쓰고 하는 친구들이랑 같이 술을 마시면서 우리가 이걸 왜 하는가 예술이란 무엇인가 네. 뭐 이런 걸로 또 한 몇 년을 보냈고요. 어, 그리고 무슨 예술 프로젝트 네. 그런 거 한다고 예를 들어 무슨 뭐 어, 모르실 거예요. 뭐 사실 제가 자아실현을 한 거라서 도화 프로젝트니 뭐 시크릿 액션이니 하는 그런 예술가들과 함께하는 사회운동 혹은 사회적인 프로젝트를 또 하면서 또 한 4, 5년을 보냈고요. 네네. 그 몇 년이야 대충 나오죠? 그쵸. 중간에 뭐 사이사이 뭐 연애도 하면서 또 1년 좀 쉬기도 하고 또 뭐 그 남들은 저 여행을 많이 다닌 걸로 알고 계시는데요. 그렇게 여행 많이 안 다녔어요. 네, 그거 오해예요. 여행 별로 안 좋아하고요. 되게 귀찮아하잖아요. 네, 귀찮아하고 안 좋아. 꼭 일 있을 때만 가고. 네, 네.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제 스스로 어, 여러분들이 예술가 하면 자유롭고 낭만적이고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굉장히 계산적이고 네, 계산적이고 확실한 걸 향해서 가는 네. 어, 그런 스타일의 음악가입니다. 그래서 사실 앨범 안 내는 것도 확실하지 않아서 안 내는 걸 수도 있어요. 사실 뭐 말씀을 이렇게 하시지만 앨범은 내지 않았지만 또 음악 활동도 뭐 나름대로 이것저것 굉장히 맞아요. 많이 아, 또 하셨을 너무 많다. 거예요. 그 해지는 아프리카라는 인형극도 만들어서 또 한 또 했었고 네. 천변살롱이라는 음악극 이런 음악극 같은 걸 좋아해가지고 저는 기본적으로 그 질문이 있는 것 같아요. 가수 하면 앨범 이렇게 보통 이제 공식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음악가인데. 음악가는 어디서 음악을 하나 음악가인데 내가 굳이 네. 앨범에 집착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을 변명 삼아 스스로 하면서 예, 윤종신 씨는 계속 어 뭐냐 어? 네. 그렇게 하지만 뭐 거의 놓았죠 회사 사장님으로서 거의 오빠를 놓은 것 같긴 한데 어 서로 놨어요. 네. 저도 회사를 놓고 서로 회사를 놓고 근데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 모든 게 우리 상업 세상이니까 상업이 돌아가는 세상이니까 어 그건 그거고 우리 또 김경주 시인도 시집이 안 팔린다고 들려주면 시를 계속 쓰잖아요. 그게 상업 활동은 상업이고 이게 다 사실 상업 논리로만 돌아가는 게 예술가의 마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네. 그냥 이렇게 저렇게 계속 음악하면서 네. 살고 있습니다. 네. 네. 많은 일들 하고 계세요. 네. 관심 가져주시면 또 어, 즐거운 곳에서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양양 씨한테 관심도 가져주세요. 이렇게 또 진행을 되게 잘하네요. 그러니까. 네, 일단 저희 네. 지금 제가 하고 하는 코너가 네. 한 단어 문득 이렇게 만난 한 단어로 이야기 나누고 아, 뭐 그거에 관련된 음악도 소개해드리고 뭐 하는 코너인데요. 네. 오늘 어, 하림 씨를 모시고 제가 아, 어떤 단어를 할까라고 했을 때 딱 떠오른 단어는 바로 화두라는 단어입니다. 화두. 화두라는 단어로 이야기하고 싶었던 이유는 어, 주로 그 뭐 이렇게 인생의 고민이나 아, 나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 거지? 어떻게 살아야지 하는 약간 좀 중대한 어, 고민에 휩싸일 때 있잖아요. 저는 주로 이분께 어, 그런 이야기를 막 털어놓고 물어보거든요. 어떻게 살아야 오빠 요새 어떻게 살고 있어? 뭐 해? 이렇게 그걸 이렇게 물어보면 뭐 오빠 이야기 자신의 이야기 하고 그리고 어, 그럼 너는 뭐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답이 될 때가 있어요. 완전 명쾌한 대답. 그래서 그런 질문을 많이 던지는데 어깨가 무겁습니다. 저는 그런 질문이 화두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인생의 화두. 그렇죠. 제가 양양 씨에게 던졌던 화두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죠? 아주 사실 만난 지 굉장히 오래된 친구인데 옛날에 뭐 음악이 악마인데라는 말을 하면서 근데 양양 씨가 저한테 뭔가 영적인 어떤 밸런스가 맞는지 제가 던지면은 그 말을 되게 잘 빠져드는 것 같아.
내가 아니, 정말 나쁜 사람이었으면 정말 땅도 팔았겠어. 아니 그리고 음악이 악마인데 그거는 좀 이상해서. 왜냐하면 처음 만나서 이제 저는 막 음악을 향한 열정이 막 폭발할 때 있잖아요. 앞으로 파릇파릇할 때 그때 이제 찾아가서 무언가 도움의 이야기를 달라고 듣고 싶어서 갔는데 너 음악이 악마라도 할래? 이러는 거예요. 거기 당연히 난, 당연히 나는 할 건데. 원래 화두는 그런 식으로 던지는 거예요. 이 화두가 그쵸, 불교에서 화두라는 말이 네. 불교의 스님들이 이렇게 수행을 하거나 대답하는 방식을 얘기하는데 예를 들면 뭐 밥 먹었어요라고 하면은 무슨 뭐 꽃이 졌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거. 네네, 음악이 악마인데도 사실 그런 의미예요. 네. 근데 그 악마 같은 음악을 하면서 괴로워하고 네. 많이 마음에 어떤 뭔가 저는 아마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이게 사람으로서의 인생을 살기보다 네. 음악에 대한 음악을 위한 인생을 살기를 어느 누군가로부터 강요당한다. 절대적인 음악이라는 존재로부터. 어떤 또 시를 쓰는 사람은 또 우리가 친근 또 김상우 시인은 시심이라고 또 표현하고. 네, 시심. 그런 것들 음악도 사실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를 충분히 겪어왔다고 생각하고 저는 거기서 벗어날 해야 되겠다 생각을 바로 얼마 전에 했어요. 네. 네. 그래서 음악을 안 하고. 그래서 음악은 안 하고 요즘에 화두는 뭐예요? 요즘에는 이제 화분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어제 이제 오늘 이렇게 와서 어떤 얘기 할 거다 대충 이야기하면서 얘기했더니 화분 키우기가 화두라고. 근데 저는 하나도 우습지 않고요. 저도 비슷하거든요. 저도 요즘에 약간 화두는 이 봄에 식물들 심어놓고 이 얘네가 정말 폭풍 성장이거든요. 봄에는 그래서 이 자라는 거. 바라보면서 와 정말 이 식물 친구들 대단한 이 생명력 아름다운 생명력 배워야 할 생명력 이러면서 좋은 화두가 되고 있는데 화분 키우시기 그저께 그냥 키우기. 생명력을 느끼면서 화분을 방치해 놓는 거는 좋은 화분 자세가 아닙니다. 방치하지 않고요 항상 대화해요. 그것도 이상해. 왜? 아, 대화는 할 수 있죠. 저는 그렇죠? 저는 음악 대화한다, 연주도 해요. 대화한다고 말을 소리내서 하진 않죠. 우리 어머니 날 어떻게 보라고. 왜 뭐 어때 나 저는 이러는데요 막 뭐라고요? 키우면서 너 와 진짜 잘 컸다 와 고맙다 막 이렇게 막 말하는 사실 효과는 있고 좋은 거예요. 그럼 화분이 뭐라 그래요? 화분 또 다음날 더 잘한 모습을 또 저에게 또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좀 달아줘야겠다 이러면서. 근데 왜 요즘은 화분 키우기가 화두가 되셨나요? 글쎄요 제가 이제 언젠가부터 양양시 탓이 있지만 우리가 친구들끼리 이제 우리나라 음주 소비 술 소비량이 좀 세죠. 저도 밤에 이제 친구들과 모여서 있다가 이제 저희 동네 시흥동으로 이제 옮겨간 이후로 혼자서 술을 마시게 되는 이제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몸에 네. 건강이 이제 안 좋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그렇게 이제 하면서 뭐 악기를 연습하고 늘상 밖에 친구들과 하는 데서 혼자 했는데 그리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면 너무 힘들잖아요. 네. 근데 집을 이렇게 정리하다가 햇볕이 잘 드는 자리를 발견하고 거기에 이제 제가 즐겨 읽는 뭐 책이나 그리고 제가 앉기 좋아하는 조그만 의자나 이런 걸 놔두고 어느 날부터 화분을 좀 놓기 시작했어요. 네. 어느 날 그리고 이제 거의 햇빛을 쬐는 거예요. 네. 일어나면 약간 술 기운 날려보내면서. 네. 근데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하다는 너무 생각을 좋죠. 하면서 그전에는 죽은 자리였는데 아 네. 내가 햇볕을 이제 그리워하는 그런 중년이 됐구나. 그러니까. 아까 되게 민감해 하시던데 뭐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아니 그리고 그렇게 화분을 한 뭐 몇 년 전? 작년? 재작년? 이때부터 슬슬 키우기 시작하셨잖아요. 네. 사람이 진짜 조금씩 따뜻해지는 것 같아. 그건 본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늙어 아니 나이 들어서 그래요. 나이 들어서 그래요. 네, 네, 네. 나이 들어서 그렇고 근데 그러면서 그 화분을 이제 옆에서 바라보면서 이제 맨날 옆에 있으니까 네. 제가 마음을 주기 시작을 한 거죠. 저는 화분을 키운 사람은 아니었어요. 마음을 주기 시작하면서 분무기도 사갖고 옆에 물도 좀 뿌려줘 보고 네. 그리고 말랐나? 물도 좀 줘보고. 근데 물 주고 이런 거는 사실 기본적인 건데 중요한 건 거기서 저는 이제 기타 연습을 하고 네. 오랜 시간을 보내죠. 해가 이제 사라질 때까지 앉아있던 적도 있고 책도 보면서. 그런데 화분이 잘 자랐어요. 네. 잘 자라서 어느 날 제가 그 화분을 선물한 친구한테 사진 찍어 보냈더니 그 화분 키우기 어려운데 어떻게 그렇게 꽃까지 폈어? 얘기를 하고 하다가 글쎄 내가 뭐를 해줬나 싶으니까 같이 있어준 거네요 진짜. 같이 있어주고 음악도 들려주고 자꾸 쳐다봐주고 네. 그리고 저는 말을 걸진 않습니다. 네. 네, 말은 안 걸어요. 말 한번 걸어보세요. 아니, 좋아요. 우리 어머니가 걱정하세요. 자꾸 쳐다봐주고 네. 그리고 같이 있어주고 네. 만져주고 가끔 노래를 해주고 네. 그리고 걱정해주고
이거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이 사랑할 때 해야 되는 모습인 거예요. 그걸 알아. 그게 사랑이지. 예. 네. 뭐 오빠 밥 사줄게 이게 사랑 아니잖아요. 그렇죠. 밥도 사주면 오빠 좋지만 오빠나 저거 사줘. 이거 사랑 아닙니다, 여러분. 오빠가 이거 사주면은 날 사랑하고 안 사주면 안 사랑하는 거야,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같이 있어주고. 네. 걱정해주고. 아니 사실 여자들이 원하는 건 그거예요. 우리도 밥 사준다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우리가 나중에... 원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 이제 남자들이 아셨네. 이해를 못하고 그걸 밥으로 이해 잡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사람은 남녀는 어차피 죽을 때까지 다르니까. 네. 아무튼 그게 사랑하는 모습이고. 네. 그러면서 그래서 화분이 잘 자랐구나라는 네. 생각하니까 뭔가 마음에 그 정말 그 화두를 던졌을 때 뭔가 딱 깨달음이 오는 것 같이 화분에서 내가 뭔가를 배운 거예요. 네. 그리고 나니까 이제 그 친구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다음 미션을 줄게라고 또 화분을 좀 보냈어. 몇 개 더 보냈는데 정말 이제 키우기 더 어려운 거를 보낸 거죠. 뭐 미니 장미 이런 거 그리고 히아신스 같은 그런 그런 건 이제 알잖아요. 막 나온다 이제. 그러니까 식물 이름을 아시네요 이제. 다 알죠. 그 전에는 그나마 잘 자라는 거였는데 지금은 이제 보면. 가지치기도 해줘야 되고 어제 오늘 장미 그 가지 다듬다 왔는데 인터넷으로 봤어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 여기서 뭐지 오래된 꽃이 떨어지기 전에 꽃대 위쪽을 잎의 사선으로 자르고 그리고 뭐 거기서 밑에서 새순이 올라오는 바로 위쪽을 뭐 자른다. 그럼 새순이 그렇죠. 올라오는 그 자르는 것도 중요해요. 밑에 3분의 2지 어디가 3분의 2라는 거야? 한창 하다가 약간 스스로 그 그림도 어렵게 그려놓다 일부러 못하라고 근데 좀 찾아낸 거죠 이렇게 하니까 근데 그런 걸 이렇게 다듬어 주면서 네. 물론 이제 제가 전문가 아니니까 뭐 얼마나 또 꽃을 많이 피울지 모르겠지만 아 이게 그런 것도 배웠어요 어제 오늘 사이에 이 꽃을 내년에 보기 위해서 해야 될 것들 네. 그리고 꽃을 한 번이라도 더 피기 위해서 내가 해줘야 될 것들 네. 그냥 화분이 살아있다고 좋은 게 아니라 이 화분이 정말 꽃을 필 수 있게 그런 것까지도 생각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고. 그리고 그런 모습이 바로 내가 사람이나 세상을 대해야 되는 모습이 아닌가 그런 걸 너무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네. 아니 화분 키우기라는 화도 되게 처음 들을 때는 풋 하고 우스워 보일지 모르지만 저는 네, 굉장히 좋은 화두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그 이 집 화분이 참 되고 싶네요. 그렇죠. 옆에 앉아서 이렇게 만져주고 노래 불러주고 기타 쳐주고 물 엄청 뿌려줄 텐데 막. 수분 항상 사람에게 수분 필요하거든요. 노래를 한 곡 청해 들어야 할 것 같아요. 네, 노래 해드릴게요. 무슨 노래를 오늘 준비해 주셨나요? 제가 이제 오늘 꽃이랑 그런 얘기를 하려고 피아노 앞으로 제가 가서 좀 해드릴 건데 봄이면 사실 꽃이 난리잖아요. 꽃들이 다 난리인데 네, 꽃잎.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일본에 다큐멘터리를 찍으러 갔다가 네. 거기서 동백꽃이 툭 떨어지는 걸 동백꽃이 보면 이렇게 머리만 툭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거기 동백나무 밑에 서 있다가 저는 머리에 뭐 맞으면 되게 민감하거든요. 굉장히 민감하게 그냥 예, 툭 떨어지는 거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그 순간에도 좋은 노래를 만들었는데 새로 만든 노래인데 노래의 제목은 툭입니다. 툭. 좋네요. 툭. 그러면 노래를 한번 청해 들어보겠습니다. 노래 지금 이제 준비하실 동안 여러분들 뭐 하림 씨께 궁금하신 거나 있으면 또 적어서 주시거나 나중에 또 질문을 받거나 하겠습니다. 동백꽃 머리에 떨어진 툭 하고 떨어진 동백꽃 받아 만든 노래 네. 툭 들어볼게요. 남쪽의 봄은 서두르며 동백꽃 툭툭 떨어지며 어깨를 두드리며 지나가네 멀리 울리는 돌북소리
절벽에 부딪혀 들려오면 돌아갈 마음은 푸른 기둥에 기대어서 있다. 흙속에 묻혀 어깨를 드러낸 살았던 흔적, 깨진 조각들 맞춰질 수 없는 오랜 기억, 잊혀지지 않는 사내들의 사랑은 모두 다 늙었어도 좋았던 날들은 부는 바람에 머리를 푼다. 여기 앉아서 할까요, 그냥? 아니면 가운데로 할까요? 아니요, 마이크 들고 오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아, 이런 것도 막 시킬 수 있고 참 고맙네요. 어때요, 노래? 이거 들어봤어요? 네. 들어봤어요? 네. 언제? 내가 한번 들려주셨어요, 저한테. 아, 술 먹고? 네. 아, 그랬구나. 여러분들은 처음 들으시죠? 네, 저도 많이 불러본 노래는 아니고, 네. 이런 노래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만들어놓고 앨범 만든 노래들이. 그러니까 열심히 만들고 어때요, 있는 거예요. 어때요, 노래? 좋네요. 저번에 들었을 때 그 불러주고 나서 가사가 어떠냐, 들리냐 했을 때 안 들린다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러니까 이 노래가 아 그게 절대 중요하지 않은 노래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부르고 있는데 뭔가 마음이 막 좀 먹먹해졌어요. 그리고 그 부르는 뒷모습이 참 아름답네요. 그만큼 노래가 아름다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 시원하지 않은데. 뭘 바라세요? 노래는 좋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아니, 노래 너무 좋네요. 고맙습니다. 예, 네. 예. 이 노래를 부르고 싶었어요. 예. 네.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 화두로 이야기 나누어서 지금 화분 이야기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네. 사실 저희 화두는 막 요새 이야기 둘이 할 때는 그런 거였잖아요. 막 사랑, 연애. 저의 인생의 화두는 사랑이긴 합니다. 요즘 좀 사랑인데.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는 사실 그런 거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 양양 씨가. 네, 그런데 뭐 이렇게 하면 맨날 뭐 이제 사랑 이야기, 연애 이야기도 많이 하고 하는데 인생의 화두는 무엇입니까? 그 하림 씨께서는 그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계획적으로 산다고 하셨잖아요. 네. 진짜 옛날에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난 진짜 계획적인 사람이라고. 그래서 몇 년도에 뭘 하고 그 다음엔 뭘 하고 하모니카도 나는 아주 계획적으로 그 틈새 시장을 노려서 내가 연습해서 세션맨이 된 거라고 막 이렇게. 그 뒤에 사실 마지막 40대 하나의 계획이 있었는데 그게 영화 배우셨잖아요. 네. 그 계획은 지금 어떻게 되고 계신지? 야, 그거를 나도 지금 듣고 깜짝 놀랐네. 아, 그랬더니 그 계획은 좀 잊어버렸나요? 잊어버렸어요. 아, 제가 연기를 잘 하긴 해요. 상황극, 역할극 이런 거 하면. 우리 애 생각 안 나요? 얼마 전에 그거 말고요. 성대모사는 좀 잘하시더라. 그 상상 밖으로 이상하게 성대모사 같은 거 안 하게 생겼는데 아니, 되게 잘. 무슨 문학 관련 팟캐스트에서 성대모사. 그러니까, 갑자기 떠올라서 그래요. 연기를 잘한다고 본인 입으로 말하니까 연기는 아닌 것 같은데 성대모사 잘한다고. 내가 소리를 냈네. 아니 그 배철수 아저씨 잘하시는데요 그때. 배철수 아저씨? 아 그 옛날에 했던 거 다 까먹었어요. 아니, 나 지금 했는데 못 들었지. 예 예. 네, 너구리 했는데. 그게 뭐예요? 아니 내가 괜한 소리를 내가.
뭐 이순재 선생님이에요? 아니야. 안해. 아니. 누구 아시는 분 계십니까? 너구리 아시는 너구리. 분? 타짜 타짜. 아. 또 문학소년 텔레비 안 보시는구나 또. 네. 아유. 그래서요. 네. 돌아가 네. 이야기로 돌아가서요. 네, 영화배우? 영화배우 말고 최근에 영화음악 같은 거 많이 하죠. 영화 많이 하고 다큐멘터리를 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저는. 봤을 때는 영화 배우는 감독이 이렇게 캐스팅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꿈이 이루어질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 말고도 사실 저는 이 계획적으로 살아간다는 게 불안하네. 인생에 무언가 화두가 있다는 건데 그 매 순간마다 있어요. 보면 사실 뭐 여러분들이 모르실 수도 있지만 많은 화두를 가지고 한 행동들이 있잖아요. 예술과 관련된 그렇죠. 항상 예술과의 숙명에 대해서 고민하셨고 네네 있어요. 계속 고민하고 있고 네. 그런 게 있다면 인생의 화두가 무엇일까? 사실 인생의 화두는 인생의 화두는 예술가로서의 삶이죠. 네. 예, 예술가로서의 삶은 그 보통 예술하는 사람들이 예술가라는 단어를 쓰기 싫어하고 부끄러워해요. 네. 왜냐하면 예술이라는 걸 굉장히 뭔가 대단한 걸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니죠. 대단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게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되지 않아도 되지 뭐, 않을까요? 무슨 말?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네. 일단 반대의 의미에서 저는 제 자신을 예술가라고 하는 걸 부끄러워하거든요. 근데 뭐 어쨌거나 어떤 말을 하든 간에 그 본인의 마음이 알 거예요. 마음이 아는데 저는 이렇게 명제를 세워놓고 이렇게 내가 그 명제에 갇히는 걸 좋아해요. 예. 예를 들면 뭐 예술은 잘하느냐 못하느냐보다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하고 네. 모든 사람은 예술가고 다만 그걸 아는 사람에 한해서라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그중에 앵앵 씨가 아마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제가 명제로 삼았던 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또 문학 관련 또 방송이니까 제가 시를 한번 읽어보고 싶어요. 이게 저기 어디 놀러와 있는 데서 못하는 짓이거든요. 이거 시 읽으면 음악 틀어주나요? 네. 오 좋다. 자 읽겠습니다. 예술의 뿌리 조병화. 자연은 인간 생명의 고향이며 에로스는 인간 영혼의 고향이어라. 인간이 두 고향에서 제한된 생명을 살아야 하는 그 위안으로서 끊임없이 예술 행위를 계속하는 것이다. 네. 어느 밤에 저희가 이렇게 뭐 친구들하고 모여서 뭐 술 한잔 하면서 인생 얘기하고 이럴 때 하림 씨가 이걸 읽어주셨잖아요. 저는 그때는 이 시가 굉장히 길다고 기억을 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되게 짧네요. 왜냐하면 무언가 그때 이 시를 그냥 듣는데 정말 묵직한 것이 이렇게 마음에 와서 그렇게 생각됐나 봐요. 이 시가 굉장히 긴 시였다. 근데 제가 오늘 찾아봤더니 정말 짧더라고요. 네. 그 순간에는 왜 친구들에게 그 시를 읊어주고 싶은 마음이었나요? 이 시가 하림 씨께 어떤 의미로 다가왔길래? 저에게 어떤 그 음악을 만들거나 뭐 예를 들면 뭐 시인의 친구들이 시를 읽고 뭐 음악에 대한 예술에 대한 그림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어떤 사람도 즐거워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괴로운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거를 이제 알게 되는 순간이 그럼 나는 뭐지? 내 자아가 살아날 때 나는 왜 이걸 고민을 하고 있을까? 네.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억울해지기 시작하는 순간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 시를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네가 계속 이 짓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기꺼이 해야 되는 거야. 이건 너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아니고. 너의 유전자 속에 이런 게 들어있는 거야. 거의 근데 그게, 숙명이죠. 예, 그러면 재능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건 나한테 주어진 게 아니라 이런 어떤 예술이라는 그런 갈등 갈등 그 자체 네. 고민 그 자체가 세상의 화두로 남을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이유를 이 시가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시는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자연과 에로스에 대해서 일단 얘기를 하고 영혼과 생명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생명과 영혼 어떻게 보면 비슷하고 또 가장 대척점에 있는 자연과 에로스도 사실 그렇거든요. 에로스는 아름다운 것을 열망하고 추한 것을 거부하는 어떤 옛날 그리스에서는 또 그렇게 향연이라는 책에서 그렇게 얘기했던 거가 있고 자연은 정말 있는 그대로라는 스스로 존재하는 그대로인데 네. 그런 것에 대한 가치 판단에 대해서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갈등할 수밖에 없고 예술은 또 생각만 해도 그렇잖아요. 되게 흉측한 걸 가지고 아름답다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아름다운 것 같아서 흥시적하다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런 가치 판단이 예술가의 머릿속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네. 예술가는 그것 때문에 그 안에서 그 답을 절대 찾을 수 없이 제한된 삶과 생명과 그것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스스로 위안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질문하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 사실 제가 봤을 때 제가 곁에서 지켜봤을 때 많은 뭐 예술을 하는 친구들 중에서 사실 이 예술 그리고 예술가에 대한 고민을 가장 깊이 가장 많이 하면서 평생을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 보여요? 네, 그렇게 보이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 고민 그것들 좀 아프고 힘들고 하는 부분이 있어도 계속 하실 거죠. 예술가에 대한 고민을 이제 하기보단 저는 언젠가 저 자신에 대한 고민을 더 해야 된다고 마음을 한 1, 2년 전에 먹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말장난 같고 웃긴 소리일 수 있는데 그쵸. 그럼 도대체 나는 뭐지? 라는 생각이 저에게 제 차 트렁크에서 악기들을 다 빼게 만들었고 악기 없이도 내가 앉아서 커피를 마시거나 친구와 수다를 떨어도 불안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했는데 결국은 그 마음을 다 다스리고 다시 이제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이 됐지만 그 전과 지금은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이런 모든 행동들이 저를 집에 잘 들어가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저를 엊그저께도 요리 수업 같은 거 갔다 왔는데 요리도 좀 배워보게 만들고 그리고 취미 활동 같은 것도 좀 하게 만들고 세상에 무엇이 아름답고 무엇이 추한지를 고민하는 것만이 어떤 내가 해야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친구들도 만나고 것 같아요. 네. 예전에는 만나고. 막 그런 거 안 하고 진짜 이 예술만 생각하고 음악만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그 음악을 들려주기 위해서 음악으로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것만 했다면 저는 이렇게 된 지금 화두가 그런 식으로 살짝 바뀌고 있는 게 근본적인 화두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맞아요. 근본적인 너무 좋은 거라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마 저 자신을 소재 삼아 작품을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아 이런 정신 나간 소리 같으니라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이 괴롭고 무거워서 이것을 놓아버리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오히려 마음을 좀 가볍게 먹으면서 정말 잘하고 못하고보다는 내가 어떤 마음을 하는 게 중요한구나 하는 그런 우리들 사이에서 이제 가장 열망하는 그 아마추어리즘 순수한 마음 순수한 열정을 조금 더 가벼운 마음에서 찾을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지금 요새의 상태 또 예전과는 다른 그 즐거운 마음들 생활들 계속 즐기시기 바라요. 네 고맙습니다. 양양 씨도 사실 뭐 얼마 전에 책도 낸지 얼마 전이 아니죠 이제. 네, 거의 1년 좀 넘었는데요. 아, 그래요? 제가 이 이야기를 이제 그 여러분들 뭐 혹시 인생의 화두나 뭔가 고민 이런 거 있으시면 지금 한번 뭐 얘기하시거나 하림 씨께 상담하거나 고민 털어놓거나 이야기할 화두 있으세요? 왜냐하면 제가 그 시절 한 1년 반 정도 전에 한 2년 정도 전에 무언가 굉장히 고민에 휩싸여서 뭐가 뭔지 모르겠을 때 그냥 툭 털어놨는데 이분께서 툭 무언가를 대답을 했는데 그거에서 답을 찾아서 책을 쓰게 되고 책까지 발표를 했거든요. 굉장히 명쾌한 답을 잘 던져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혹시 뭐 질문이나 궁금하신 거나 아니면 뭐 고민 상담하실 거 있으신 분 계세요? 어느 장르든 상관없습니다. 진짜. 예, 제가 해보세요. 네, 제가 또 뭐 헤어스타일이 이래서 어디 점집에 오신 것 같이 생각할 수도 있는데 편하게. 갑자기 떠오른 건데 제가 저 스스로 저는 굉장히 과거 지향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 인생의 화두는 기억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뭔가 좋은 기억이든 나쁜 기억이든 그 지나간 것에 사로잡혀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렇게 시기가 딱 멈춰진 사람처럼 그렇게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노래 가사에도 그런 게 있었잖아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좋았던 기억은 부는 바람에 머리를 푼다. 그리고 뭐 다시 뭐였죠? 다시 붙일 수 없는 기억에 깨어질 수 없는 그런 것들.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벗어나서 현재를 살고 앞으로 나가고 할 수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뭐 다 해결해 주신다고 하니까 사실 되게 궁금하네요. 사실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본인이 알고 있다는 거거든요. 아는 게 근데 답이 아니더라고요. 아는 게 답은 아니죠. 사실은 그것을 하는 게 답이긴 한데 알고 있으면 할 수 있다는 증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뭔가 고민이 있을 때 나한테 고민을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그럼 알고 있네. 알고 있는데. 알고 있으면 된 거야. 사실은 하려고 할 필요도 없을 수도 있어요. 이미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본인은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다만 내가 가고 있는지를 모르는 것뿐이지.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을 뿐이지. 하지만 어떤 결과는 본인이 예측한 거지. 그 결과가 내가 예측한 결과가 늘 올 수는 없거든요. 근데 우리의 친구 김상우 씨님 맨날 좋은 질문이 더 중요하다고 답보다는 지금 너무 좋은 질문 해주셨기 때문에 저의 답은 그냥 지금 잘하고 계시니까 별로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밖에 저는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옛날의 기억 속에서 스스로 약간 사로잡혀서 본인의 현재가 문제가 있다라고 좀 답답하다고 그걸 알고 있다는 것 자체는 벌써 옛날의 기억에서 벗어나 있는 거라고 생각은 해요. 네, 명쾌하죠? 아마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고개를 갸우뚱하셔도 저도 그랬어요. 그때는 뭐 이러다가 마시라고. 그 다음 날 바로 오 그렇구나 하고 네. 실행에 돌입했거든요. 네. 한번 내일 한번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또 혹시 한 분 또 계세요? 뭐 어디 땅값이 이런 것도 질문이 없으시면 노래를 한 곡 더 들어보려고요. 원래 그 초대 손님 모시면 노래 한 곡만 부탁드리고 한 곡은 추천곡으로 하려고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슬쩍 뭐 하다가 또 오빠가 그냥 하고 싶으면 두 곡 다 라이브로 해도 된다 했더니 그렇죠, 당연히 라이브로. 예, 뭐 자주 오는 것도 아니고 또 네. 문장의 소리는 제가 한 두 번 정도 출연한 것 같은데 네. 예, 올 때 여러분들한테 노래를 들려드리는 게 저는 좋으니까 제 마이크 제가 옮길게요. 네. 아유 고맙습니다. 이런 고마울 때가 이번에 들려주실 곡은 지금 고민 중이에요. 사실 제가 두 번째 공개 방송 때 하림 씨 음악을 소개를 했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 이 집에 10번부터 10번, 11번 하고 12번 사랑이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내는 스킵하고 13번 아일랜드에서라는 노래를 소개를 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소개했으니까 안 불러도 되겠네? 그러면 오늘은 그 마침 방청객 중에 또 그 노래를 너무나 사랑하는 분이 와 계시잖아요. 누가요? 아일랜드에서를? 아니요, 위로라는 노래. 아 위로를? 위로라는 노래를 한번 해주시면 네. 우리가 마음에 위로를 누가 굉장히 사랑하나요? 저기 있잖아요.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뭐 또 이렇게 또 개인 사심 방송하시네요. 또 관객 중 하나 찍어갖고 이렇게 저분이 원하신다고? 아니 뭐 다 지금 문학인들이 쳐서 오빠 노래를 다 모르실 수 있어요. 어떤 노래건 그냥 너무 자꾸 저희는 다 좋은 거예요. 네, 이병우의 알겠습니다. 제 노래 위로라는 노래가 사실 그래요. 오늘 많은 분들께 위로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사실 얼마 전에 그 세월호 2주기 저는 성당을 갔다 왔어요. 그때 추모 미사를 드리고 왔는데 어느 시점에서든 계속 해야 될 이야기는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도 해야 될 일, 해야 될 이야기를 못한 채 지나가면 마음의 병이 들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위로가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예, 봄에 날씨 좋고 기분 좋지만 그래도 스스로에게 해야 될 위로는 꼭 하고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네, 제가 위로를 주세요. 해드리겠습니다. 이 노래를 들으니까요 진짜 울고 싶네요. 아, 울고 그래요? 싶다. 아 울으라고 하니까. 네. 다들 뭐, 네. 좀 한 번씩 뭐 울기도 하면서 울고 또 맞아요. 털어낼 거 털어내고. 요즘 잘 울 때도 없고 울 일도 없는 나이 들수록 못 울잖아요. 근데 네. 울면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게 자기 방어의 어떤 본능으로 눈물이 네. 나오는 거라니까 네. 양파라도 써시든지 네. 네, 그 노래 너무 고맙습니다. 네. 오늘 화두라는 단어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뭐 앞으로 어떤
어떻게 살아갈 건지. 사실 화두라는 게 그거잖아요. 내 속에 앞으로 난 어떻게 살아갈 건지,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으로. 마지막 이야기 해주시죠. 조금 화두가 없이 살고 싶어요. 화두 없이. 없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실 그 너무나 많은 질문 속에 우리는 질문에 대한 강박이 너무 많아요. 네. 그것이 없이도 요즘 그래서 왜 멍때리기 대회도 있고 뭐 그랬다면서요. 그래요? 있었대 옛날에. 근데 제가 요즘 화분 앞에 사는 게 멍때리는 건데. 네. 마음 편히 멍때릴 수 있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고. 멍 때려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네. 멍 때리는 스스로에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저는 그러고 싶어요. 네. 네. 오늘 이렇게 또 첫 초대 손님인데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너무 불러주셔서. 고맙고. 네. 앞으로 또 계속 여러분들께 좋은 음악 들려주시고 좋은 그 생각 그리고 뭐 멍 때리는 모습. 네. 그러면서 행복한 모습 많이 보여주세요. 예, 네, 멍 많이 때리겠습니다, 여러분. 네. 네. 고맙습니다. 오늘 함께 해준 하림 씨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선생님 중에요. 무의당 장일순 선생님 잠언집이 있어요. 그 속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화두는 얻는 게 아니다. 이미 내 안에 다 있는 것인데 그걸 모르고 헤매는 거다. 이런 이야기 있어요. 화두 사실 우리 안에 다 어딘가에 들어있을 겁니다. 그 화두 없이 사는 거, 하림 씨 말대로 없이 사는 것도 자신의 화두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어떤 화두든 소중히 하루하루 잘 반기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화두 속에서 좋은 단어, 좋은 멜로디 꼭 만나시고요. 고맙습니다. 양양이었습니다. 2주간 대학로 예술가의 집에서 많은 청취자분들을 모시고 공개방송을 진행했는데요. 4월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도 이곳 예술가의 집에서 더 많은 청취자분들과 다양한 이야기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저는 다음 주에 녹음실에서 더 따뜻한 문장들과 함께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문장의 소리 DJ 김진여였습니다.